정말 많은 물질들을 제가 우리 제약회사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치료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성분이 세 가지예요.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같은 이제 탈모 치료 케이스 분들 두 분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요새 엑스톡스 치료가 있죠. 엑소존과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고 하죠. 그것과 그리고 성장인자 치료들을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과연 모낭주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엑스톡스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낭주사와 도포치료를 같이 하는 치료법인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인데 정수리 이렇게 탈모가 있죠. 정수리 탈모가 있고 원형 탈모 아니에요. 이제 정수리 부분에 뻥 뚫려서 원 모양으로 탈모가 생겨서 저 원형 탈모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형 탈모는 이렇게 동전 모양의 500원짜리 크면 500원짜리 작으면 100원짜리 10원짜리 정도 크기의 땜통이 군데군데 보통 뒷머리나 옆머리에 많이 생겨요. 정수리도 생기지만 보통 옆머리 뒷머리 많이 생기는데 본인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생겨서 미용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맨질맨질해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분은 그런 곳은 없죠. 맨질맨질한 곳은 없고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연성 탈모고 이분에서 이제 엑스톡스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총 6회 치료를 했고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간격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치료를 받으신 거죠.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좀 짧게 하셔서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불과 뭐 3주 정도밖에 안 됐으니 당연하죠. 3개월 차 때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죠. 3개월째 때는 밀도가 확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셔도 머리카락이 좀 굵이 지금 밑에서 나오는 모발들이 이 앞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굵죠. 이때는 모발 밀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빈 모공이 많이 보이고요. 2개월 차만 해도 뭐 2개월 차에 머리가 좀 짧으셔서 더 사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덮인 것도 이제 잘 보시면은 그 사이사이에서 지금 모발이 나고 있어요. 모발들이 나고 있죠. 아까는 빈 공간, 빈 모공이었, 보셨을 때 빈 모공이었는데요. 이렇게 빈 모공들이 많이 보였는데 한 달 만에 그래도 짧은 머리가 길진 않지만 사이사이에서 꽤 나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정수리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여기 보시면 그 가마 부분인데 가마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꽤 머리카락이 굵어지면서 많이 자란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개월째 물론 머리가 좀 기른 것도 있습니다만 모발 간격을 안에서 자라는 걸 보시면 빈 모공이 지금 많이 메꿔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오셨을 때 치료 시작 전이고요. 한 달 차도 보시면 근데 이 비쳐 보이는 이 영역이 조금 준 것 같아요. 3개월 차 때 우리가 탈모 치료는 근데 최소 3개월은 해봐야 우리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차 때는 잘 못 느끼다가 3개월 차 때는 조금 더 확실히 많이 차는 걸 느끼고요. 4개월 차 때는 정말 비쳐 보이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머리가 기르고 싶어도 사실 잘 안 길러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머리가 우리가 기르고 싶을 때는 이만큼씩 기를 수 있는 정도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70에서 80% 정도, 한 75% 정도 내외가 지금 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20%만 분들은 크게 효과를 또 못 느낀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 20% 분들 조차도 치료를 안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효과를 크게 못 느끼는 20%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진 않겠지만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성분들이 좋다고 나왔을 때 저는 꼭 테스트를 합니다. 꼭 그 제품을 만든 회사와 같이 실험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요. 최소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저희가 테스트해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제가 체감을 해야만 저희 치료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물질들을 제가 우리 제약회사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괜찮다고 느끼는 성분, 치료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성분이 세 가지예요. 성장인자,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엑소존.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엑소톡스라고 불리우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치료를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남성 탈모에서는 특히 오늘 보여드린 탈모는 탈모약으로 치료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해보시고요. 효과가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한번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엑스톡스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야 되는 분들은 탈모약 치료와 함께 동시에 엑스톡스 치료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발이식 후에도 우리가 엑스톡스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또 좋은 사례 분들 나오면 제가 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